다이나믹스도 비디오가 있으니까 비디오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다이나믹스 비디오가 어딨냐. 오케이. 자,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어떤 그 면이든 커브든 얘네들 일단 디컴포즈 시켜서 포인트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 벡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디자인 스트래터지를 적용해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리빌드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이나믹스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스프링 모델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스프링 모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여기 위키백과 가보시면은 스프링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위키 스프링 시스템이 더 맞겠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좀더 보시고 자 우리는 우리의 비디오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면에서 얘네들 쪼갰을 때 포인트 그리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이제 노드로 보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들이 정해진 값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얘를 지금 1의 디스턴스 있다고 친다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 1이야. 근데 0.5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돼야 돼.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은 각각의 길이를 재는 거죠. 우리가 1보다 크네. 아, 우리가 0.5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돼야 되니까 지금 값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5보다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줄여주는 거예요. 0.01만큼 가는 거예요. 0.01만큼 가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길이를 재. 예? 그 다음에 0.5보다 크네, 그래도. 그럼 또 0.1만큼, 0.1만큼. 계속 줄이다 보면은 0.5에 가까워지겠죠. 어쩔 때는 0.5보다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졌을 경우는 어떻게? 0.5보다 작아졌으니까 이번에는 또 키워주는 거예요, 거리를. 0.01만큼 또 더해주는 거야. 이런 이터레이션을 빠르게 돌려줌으로써 어떤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죠, 비디오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주어진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커넥티비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보이죠? 그럼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얘 커넥티비티가 뭐 얘는 8이다, 얘는 뭐 5다, 뭐 얘는 2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루핑을 딱 돌리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들이 지금 여기 보면 타겟 랭스가 그러니까 10이라는 타겟 랭스에 맞춰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깊게 갔나? 어쨌든 네, 뭐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예. 뭐 어떤 그 스프링 모델이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트랙터로 끌어당기면서 포인트를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커브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커브들을 가지고 포인트로 쪼갰어요. 포인트를 디컴포즈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스프링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겟이 3.7이니까 3.7만큼의 디스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갖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 하나, 두 개, 세 개, 얘네들은 지금 픽스된 거야. 딱 고정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움직이는 애들이고. 그래서 디스턴스를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은 이제 각각 그 정해진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옵티마이즈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가끔가다 물어봐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방법론인데 컴퓨테이션 띵킹인데 그중에 이제 디자인 스트래터지를 어떻게 적용하냐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그 만들어진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떻게 발생되냐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프링 모델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포인트를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연결하면 뭐가 된다? 커브. 또 커브들을 연결하면은 뭐가 된다? 서피스나 메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그젬플들이 왜안 넘어가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트라젝터리를 제가 이제
또 다른 디자인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포인트들이 원래 제가 지금 기본 커브는 이렇게 돼 있죠. 주어진 커브는. 그래서 이 커브에다가 제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지금 12 타겟 랭스로 하고 있는데 가까이 포인트들이 움직이겠죠. 그 움직일 때 저는 지금 그 트래젝터리를 트래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이시죠? 얘네들이 지금 과거에 어떤 궤적으로 이렇게 왔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할 때 쓰셔도 되고, 이게 지금 저는 움직임을 트래킹 했지만, 만약에 이게 건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구조적으로 어떤 그 텐션 컴프레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들이 꽤 있고, 트래젝터리도 데이터로 쓸 수 있다. 디자인 데이터로. 그 다음에 또 뭐죠? 그쵸.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이제 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커브 데이터 값, 탄젠트라든지 그 커브 해처 값을 쓸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제가 프로젝트 했던 건데, 아, 이런 거예요. 이제 동일하게 이것도 제가 그 네 개의 픽스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고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겟 랭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얘네들이 옵티마이즈가 되냐,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건 이제 다른 툴인데, 이제 사실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알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을 연구한 게 있는데, 이 머티리얼의 어썸션이 뭐냐면, 가정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태양빛에 익스포즈 되면, 그러니까 태양빛에 노출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스웰,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이제 머티리얼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시오를 우리가 이제 따가지고, 이 길이에 맞춰서,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 이제 톨러런스를 잡아놓은 거죠. 야, 너 해 특정 단계에 노출됐을 경우에 여기까지 맥시멈으로 부풀릴 수 있어. 라는 룰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선 벡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서 이제 그림자를 만든 거죠. 그림자를 만들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햇빛이 비치는 곳은 밝고 예를 들면 컬러 값이 컬러 데이터가 255, 255, 255가 되겠죠. RGB 뭐 노멀라이즈 따면 111이 되겠죠. 그림자가 없는 곳은 000이 되겠죠. 어쨌든 이걸 퉁쳐서 0과 1로 보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스웰 됐을 때 이 레졸루션에 맞춰서 레시오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쉽게 설명하면 그 이 부풀어진 머티리얼들이 얼마큼 태양빛을 블로킹 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컴퓨테이션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로직으로 스프링 모델을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그라비티를 리버스 그라비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중력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런 퍼빌리온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쉽게 만들 수 있죠. 스프링 모델의 특징을 봐서 해서 여러분 트라젝터리도 이렇게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타겟 랭스에 맞춰가지고 이 퍼빌리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좀 이렇게 변형을 줘보고, 예. 타겟 랭스가 변할 때마다 당연히 쉐입들이 변하겠죠. 쉐입들이 변하면서 이제 커브처 값도 동시에 우리가 애널라이즈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인터베이션을 줄 때 과연 얘네들이 어떤 커브처 값을 갖고 또 어떻게 쉐이더, 그러니까 그림자도 어디, 만약에 우리가 더 들어와게끔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그림자를 블록킹 해야 되는 옵티마이제이션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이제 매력이죠. 인간은 이제 이거를 그냥 어슘 하죠. 게스 하는 건데, 컴퓨터는 이거를 숫자 정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났다. 한다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베이크 해가지고 이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연구했던 프로젝트를 그 하버드 GSD, 그 다음에 그 UC 버클리, 그 CED,
그 학교 그 레이저 커터가 있어요. 레이저 커터 그 프리셋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레이어를 자동으로 얼로케이트 해주는 그런 이제 툴을 만들어서 학생들 쓰라고 줬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레이저 커터로 어떻게 뭐 인그레이브 할 거냐, 커팅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오토메이션 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뉴머리컬 다이나믹 유틸리티에 대한 비디오에 대한 설명이었고, 한번 이그젠플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잠가놨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제가 타이머로 져가지고 제가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네이블이라고 있어요. 이네이블 시켜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없고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자, 일단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고 기본 포인트는 이거, 주어진 포인트들은 이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제가 만든 거죠. 예. 그래서 far off 이거는 이제 다 어트랙터라든지 이런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타겟 랜스만 좀 바꿔볼게요. 예. 리셋 시키면서 한번 여러분들 갖고 노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나면 뭐야? 라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도 나오겠죠? 해볼까요? 일단 저는 그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로 다 받을게요. 지오메트리가 상이니까 다 받아질 거예요. 그쵸, 나왔다가 얘네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제가 타이머를 줘서 사라져요. 좀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지? false.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이 어떤 false를 갖고 있냐. 다 이건 다 0, 왜냐면 이거 벡터기 때문에 다 0,0에서 근거하겠죠. 지금 얘네들은 아마, 그러니까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지금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갖고 있는 벡터들이, 그러니까 그 false들이 0,0 기준으로 이제 제가 따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쓸 수가 있어요. 예. 어느 포인트가 가장,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는데, 각각의 포인트들이 갖고 있는 false가 있다고요. 예? 얼마큼, 어떻게, 그한 이터레이션을 얼마큼 움직일 거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얘는 뭐지? velocity. 예, 얘도 velocity, false. 다 같은 이제 데이터들인 거죠. 그, 각각의 포인트들을 각각의 이터레이션에서 얼마큼 우리가 apply 할 거냐에 대한 것들. 얘는 뭘까요? 얘는 제가 그냥 포인트에다가 서클을 준것 같아요. 서클 크기. 서클 리스트가 나오죠. 자,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전 다시 이거를 디세이블 시킬게요.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두 번째 거,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네이블 시켜주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케이. 자, 일단 트랙을 해보죠. 자,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이거 아까 그 이그젬플이네요. 지오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이렇게 정해놓고, 타겟도 정해놓고, 그리고 저는 파이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밀리세컨을 가장 빠른 걸 줬네요. 가장 빠른 걸 줬는데 그러니까 느려요 이 그라스포가 느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C#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C# 컴포넌트는 뭔지 볼까요? 오케이.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이 길이에 맞춰 가지고 이 레디우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값을. 그래서 이렇게 블룩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그 얘네들을 만그 뭐야? 실린더 뭐야 이거? 이름이 뭐니 너는? 예, 파이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멀티플라이 시켜 주면 좀더 이게 과장이 되죠. 과장이 돼서 이렇게 좀더 시각적으로 우리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레시오를 저희가 따로 피지컬리 머티리얼을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레시오를 따가지고 이제 그 레시오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리니어하진 않아요. 런리니어한 건데 여기선 지금 리니어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길이가 10일 때 블록 튀어나오는 이 알값이 10이라고 보면 길이가 5일 때그 알값이 5이진 않아요. 실제 세계에서는 다 런리니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다 리니어하게 일단 간주를 시켜놓은 거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그 랩에서 그 실험을 계속 하세요. 계속해요. 막 여러 번 테스트 한 다음에 점을 찍어보면 아마 이게, 포토샵을 한번 열어보죠. 그러니까 전 지금 리니어, 런리니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거를 한 단어 딱 듣고 바로 알아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제 학생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코딩해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은 그 뭐라고 설명해, 다 거의 이제 리니어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상한 거 나오냐? 오케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너무 작다. 자, 이렇게 X랑 Y축이 있다고 친다면, 이게 리니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얘를 X축을 갖다 놓으면은 Y축이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프리딕션도 아니다. 이 머신러닝 그래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비슷한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X를 알면 Y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리니어 해가지고 이 리니어한 값만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갖다가 X를 갖다가 찔러도 Y 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가 편하다고요. 이해되시잖아? 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실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령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플라스틱이 하나 있어. 어떤 포스를 쭉 이쪽으로 포스를 주죠. 포스를 쭉 주면은 변형이 일어나죠. 변형이. 이쪽으로 변형이 일어날 텐데, 변형이 쭉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얘네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머티리얼이 폭파되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잘 일어나다가 특정 순간에 아무리 힘을 줘도 변형이 안 일어나죠. 이런 거는 넌리니어하죠. 이런 경우는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X값을 주면 Y값이 도출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변형이 됐는지, 얼마큼 힘을 주니까 얼마큼 변형이 됐는지, 얼마큼 힘을 주니까 얼마큼 변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런리니어 모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랩에서 이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찍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 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데이터 값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지금 길이가 얼마큼 됐을 때 얼마큼 부풀어 오르느냐, 이거를 이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힘드네, 설명하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일단 리니어하게 제가 인터폴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선택해서 볼까요? 아까 이제 비디오로 보셨으니까, 예, 그 이그젬플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끌게요. 디세이블 시켜주고, 다 보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보죠. 어차피 한번 비디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커브 가지고 다이나믹스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디세이블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시켜주고, 지금 동일하죠. 지금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개의 포인트로 우리는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었어요.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그뭐 UV를 이렇게 줬고, 네. 그다음에 깨졌는데, 자 이렇게 주고, 이 다이나믹스를 통하면은 지금 이런 면들을 가져와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그 그라비티, 이 그라비티 보기에는 0.3이죠. 얘를 제가 마이너스 0.3으로 주게 되면 아마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번 보죠. 0.3으로 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에딧 들어간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0.3하고 그라비티를 0.3으로 주고 다시 리셋 시키게 되면 자 아 지금 얘네들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그 그라운드를 지로 지로 그러니까 Z축을 그러니까 지로 0으로 제가 콘스테인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 더 이상 바닥에 안 떨어지는 건데 자 한번 해보죠. 뭐 얘네들을 그럼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올려봐 위로 이렇게 리셋 시키게 되면 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보죠. 죄송합니다. 그냥 얘를 포인트를 그냥 인위적으로 Z 벡터만큼 제가 5만큼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5만큼 올라갔죠. 그죠? 얘가 기존 저거고 포인트고 이 아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위에서 5만큼 올라간 것에서 리빌드가 됐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태에서 제가 마이너스 0.3을 주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커튼처럼 내려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제 콘스트레인들이 이렇게 있고 콘스트레인들이 있고 전 다시 얘를 이제 플러스로 주게 되면 올라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그 파빌리온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건 다 메쉬예요. 메쉬인데 어쨌든 우리 포인트랑 UV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얘네들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커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커브 해적 값을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라이노 많이 쓰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디그리를 줘서 또 다른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디자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어가지고 태양 벡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림자를 추출할 수가 있죠. 예. 뭐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나믹스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래프 A를 한번 갖고 와보죠. 이렇게. 사실 그래프 A 요거는 아까랑 반복되는 것 같은데 볼까요? 처음 이그젠플에서 갖고 온 거랑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2D 그 2D 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3D인데 2D 면에 이제 포인트들을 파퓰레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노드, 엣지 엣지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커넥티비티죠. 커넥티비티를 주면은 각각의 이제 네이버들이 형성되는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의미 있는 디자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8개의 네이버는 너무 많구나. 4개의 네이버들, 3개의 네이버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도시 어나리시스 할 때도 많이 쓰고 매핑, 도시 매핑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 디자인할 때 동선들 같은 것들 좋은 데이터죠. 그 다음에 빛도 그렇고 햇볕 그리고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앱스트랙 그러니까 간략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노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좀 더 유용한 데이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랜덤하게 여러분들 라인을 막 그리면은 이런 라인들이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져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해주는 그런 이그젠플이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얘는 또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좀 있네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예측하건데 그 일단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고 자, 저 지오메트리로 받아볼게요. 지오메트리로 이 포인트를 받아보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 그리드가 생성이 됐죠. 근데 약간 이렇게 그 모디피케이션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얘네 포인트 그리드도 이렇게 됐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오더가 다 똑같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얘를 살짝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이게 오더링이라고 하는 건 순서인데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인덱스 할때 동일하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오더링이 하나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이 컴포넌트를 보고 예측하건대 위빙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 안 되네요. 왜 고장이 났지? 위빙 아시죠? 이렇게 옷짤때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위빙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거는 안 되네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빙을 하고, 위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커브가 나올 거죠. 커브를 가지고서 파이프를 줘가지고 이제 제가 실을 이제 만든 거죠. 예, 스레드를 만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PDF에 보시면은 제가 이때 당시 좀 되게 성실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비디오로 말로 설명해드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뭐 셋업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라인들을 뽀갤 거냐, 그 면을 뽀갤 거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면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가 가능하다. 커브도 마찬가지다. 커브도 이런 중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포인트들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할 거냐. 그렇다고 친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커넥티비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뒤에 이제 그래프 부분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니멀 서피스. 아, 이거네요, 이거. 아까 포인트들 두 개를 해가지고 위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위빙을 했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파라미터 조절하면 당연히 이제 좀더 맥센스한 위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아까 테스트 해봤죠? 타겟 렌즈에 맞춰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쭉 설명해 놨고. 그리고 이거는 좀더그 하이브리드한 이그잼플이죠. 그렇게 해서 면이 있으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그 랭스에 맞췄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커브의 척값, 그다음에 쉐이더, 쉐이드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실제 저희가 했던 그 리서치했던 부분들인데, 이 머티리얼들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지털 머크업 있고, 그다음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포인트,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연결되냐, 좀더 건축적인 어떤 그 형태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디자인 방법론을 파이프라인을 만드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제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아키텍트, 이게 건축에서 아키텍트는 집 짓는 건데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결국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냐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뽑아내고, 이게 결국 뭐냐? 이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카오스적인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제3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때 당시 이제 그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API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C# 컴포넌트를 연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인스톨했잖아요. 그 라이브러리 파일. 요 DLL 파일을 갖고 와서 임포트 시키게 되면, 이렇게 NJS 치게 되면 이제 그 서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좀 C# 스크립팅을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로 직접 가져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API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니멀 서피스 있고, 그 다음에 끝. 자, 그럼 여기까지 뉴머리컬 지오메트리 유틸리티 플러그인, 그래스호퍼 플러그인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게 복잡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어차피 하는 말 내용 그 텀들 다 겹치니까 좀 익숙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